서준 엄마, 롯데마트 물샌 어때? 분위기 괜찮아? 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지. 근데 수유실이 2층이라 좀 불편해. 어머, 물샌 수업은 뭐 받아? 나는 세이브존 물샌에서 트니트니. 어머, 나 취했나봐. 어떡해? 컵 깨먹었어. 못 말려 진짜. 사장님 화내시겠네. 그러게 왜 잠깐은 걸안 주셔요? 미끄럽게. 어머, 사장님 진짜 화냈나 봐. 어머, 표정 안 좋으셔. 가게가 좀 좁긴 허다. 사장님, 근처 사니까 자주 올게요. 표정 너무 굳으셨어. 아, 이게 일본에서만 살수 있어서 그러신가 봐요. 유리잔이고 5만 원짜리라. 5만 원. 부담 가지시진 마세요. 식사 편하게 하세요. 잔 깨진 거 뭐? 돈 받겠어? 쓰던 건데. 부담 갖지 말라면서 잔 가격은 왜 말하는 거야? 재수없다, 진짜. 먹다 체하겠네, 정말. 왜 잔이 비싼 걸 쓴대? 웃겨, 진짜. 가게는 무슨 쥐굴만 해가지고. 가게가 컸으면 내가 깼겠냐고! 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너무 좋네요. 맛도 그렇고. 영수증 좀 보자. 잔값은 안 받았네? 깨질 때 돼서 깨진 거지, 뭐.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진짜, 그 사장. 뭐냐고, 그 표정, 진짜. 내가 저딴 대접이나 받으려고. 비싼 돈 주고 시간 들이면서 가게 간줄 알아? 내 가치가 떨어지는 기분이다. 그래! 애 엄마니까 만만한 거지. 들어가 볼게. 연락할게. 응, 그래. 능곡에 신입셋이 다녀왔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가게에서 마시다가 가게가 좁아요. 제가 잔을 실수로 팔로 쳤는데 떨어져서 깨지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째려보시는 거예요. 완전 기분 나쁘게요. 초음마 또 그닥 이마트나 갈 걸. 당구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다가 참았어요. 사장님, 겨우 유리잔 하나 때문에 단골 놓치셨습니다. 백종원 씨 옆에 있었으면 쓴소리 들었겠어요. 애엄마라고 만만하게 봤다 이거지? 헌찔 좀 놔봐. 네, 작성자님 잘못.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가게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가네요. 토당빌라면 옛날 건물이네. 허름하고 허접한 집. 그지 같은 년. 그딴 집 살면 애새끼 장래 화나지 뭐. 2억도 안 되는 개쓰레기 빌라 살면서 뭘 평가해? 애옷 입힌 것좀 봐. 가난네 존나 심해. 가성비로 새끼를 키우네. 남의 옷이나 물려 입고 자란 새끼. 으흐, 남편 사이즈 나오네. 아, 어쨌든 공감 좀 되게 글좀 고쳐야겠다. 방금 쓴건 지워야지. 애랑 능곡 신혜스씨 갔다가 충격. 제가 이번에 애를 데리고 신혜스씨에 다녀왔거든요. 어저녁에 저희 아들이랑 신혜스씨를 다녀왔어요. 아들내미 의자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움직이다 컵을 떨어뜨렸어요. 가게도 참 좁더라고요. 애가 그걸 줍는답시고 손이 다 비어서 피가 나는데 거기 사장은 컵이 아까운지 애를 째려보는 거예요. 맥주잔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다고 사장님은 애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맥주잔이 얼마냐느니 그런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충격 딱! 애가 집에 와서 아저씨 얼굴이 무섭다고 벌벌 떠네요. 아들냄 케어해주느라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신혜스씨 다시는 갈일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초반 맛도 별로였어요. 신혜스씨 신혜스씨 별로 신혜스씨 맛없음 스시집 만행 신혜스씨 거품 어머 나글잘쓴거 봐. 실버숙보다 내가 낫네. 아유, 피곤해. 자러 가야지. 다음 날.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에. 헐, 돈에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사장. 먹을까 했는데 안 되겠군요. 에라 망해라. 저도 여기 가봤는데 진짜 별로. 어머나, 세상에. 반응 대박이네. 사장 큰일 났다, 너. 댓글 반응 봐. 공론화가 됐는지 그 뒤에도 세제집에 관한 글은 계속 올라왔다. 생각해보니까 거기 사장 완전 음침. 불친절한 시네세씨 한 달 전에 먹었어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가게 좀 이상. 공감 능력 발휘인지 물타기인지 이때다 싶은 게시글도 많이 올라왔다. 내 가출을 시켰다. 자존감 올라가는 기분. 쓱 둘러봤는데 우리 동네 아줌마들한테 미연털이 단단히 박힌 듯 싶었다. 며칠 뒤에 세시집 사장한테 쪽지가 왔다. 사과를 하겠다고 그런다. 안녕하세요. 신혜수씨 사장 김형석입니다. 사과드리고 싶은데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한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아, 아니구나. 헤헤, 카페나 나가봐야겠다. 여기서부터 내일 아니니까. 난 손댔스. 나 그 글 봤어. 그 사장 어떻게 밉보여서. 진짜 스마트하다니까. 그게 왜 밥 먹는데 부담을 주냐고. 눈치 전놈 잘못 팩. 내 잘못 빵. 그 가게 이제 큰일 났네. 동네 장사 어째?